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86번과 정광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은행권 파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리스크가 지금 진정 국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자고 일어나면 헉 하는 소식들이 지난 한 열흘 정도 기간 동안에 나왔었는데요. 네. 사실 근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는 2008년, 9년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정말로 전문가들조차도 잘 모르는 그 무언가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지금의 경우에는 금액들은 뭐 물론 놀랄만한 숫자이기는 하지만은 그 부분들이 전통적인 영역에 좀 머물러 있고 그러다 보니 중앙은행이나 정부들도 대책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다. 기민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뭐 물론 그 사이에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면이 있기는 했지만은 주식시장을 놓고 봐가지고서는 사실은 뭐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이야기가 나온 때보다도 주식시장은 오히려 더 오른 것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빠르게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은 과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서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로 인해가지고서 시스템 리스크까지로 전이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두 개 은행이 이제 파산을 했고 또 하나 이상의 은행에서 재할인 창구를 통해가지고서 연준에서 좀 많은 돈을 빌려간 것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지금 뱅크런 사태가 퍼지는 것은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파산한 은행 중에서는 사실 이 파산한 은행의 자산이나 그다음에 예금이 하루라도 빠르게 이것이 매각이 되어야지 그래야 예금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금을 빠르게 미국의 예금보험공사가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시장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인데 이틀 전에 보시면은 뉴욕 그 커뮤니티 방컵에서 지금 시그니처 은행의 자산하고 그다음에 예금의 대부분을 남아있는 것의 대부분을 인수를 하기로 조기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더불어가지고서요. 그 지금의 문제 자체가 예금자 보호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이걸 가지고서 투자자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중소은행에서 대형으로 뱅크런이 많이 될 것을 우려들을 하는 부분인데 간밤에 보시면은 옐런 장관이 나와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보험되는 금액 자체를 늘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도를 또 보장해주는 것을 좀 늘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결국은 시장 안정에 많은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증시가 지금 뭐 예상보다는 좀 덜 이렇게 나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을 비롯해서 스위스도 그랬고요. 신속한 조치로 이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진정 조짐을 보이고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혹시 이런 신속함에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문제가 결국 진원지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금리를 빠르게 올려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뭔가 문제가 터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봤었을 때 그럼 금리는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올려 나갔을까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더 높게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인플레이션은요. 지금 좀 글로벌로 봤었을 때는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2월 달에 발표가 되었었던 데이터들은 예상보다 좀 높았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연초에 나오는 그런 이례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었고 3월 달에 나오는 숫자들이 봤었을 때에는 다시금 그전에 추세였었던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에는 결국에는 금리가 조금 안정되면 인플레가 조금 안정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치 못한 꼬리 위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부분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미국 중소형 은행발 경기 침체론에 대한 우려가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실제로 대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네. 매주 보시게 되면은 연준에서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내놓는 게 있는데요. SVB 사태가 터진 이후 딱 그 기간에 맞는 자료가 오는 금요일에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예금의 꽤 많은 부분이 대형은행으로 넘어갔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중소은행들은 그러면은 대출을 해주기엔 좀 어려워졌겠지만 대형은행들은 반대로 대출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봤더니 뭐 그냥 중립적인 영향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총체적으로 대출 태도에는 별로 그렇게 기스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 태도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해가지고서 시중에서 자금을 구하려고 하는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은 역시나 지금 이런 그 유동성 문제에 대처를 해가지고서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유동성 시장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아무래도 경기 선행 데이터들이 뭐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혹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은 끝났고 1분기 실적 시즌으로 이제 또 넘어갔는데 과연 미래에 대해서 좀 긍정, 부정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일 텐데요. 지금 글로벌 경기 선행 데이터의 경우는 바닥을 찍고 두 달, 세 달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업들 실적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달 동안은 횡보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부터는 지역별로는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심스럽게 최악의 국면은 우리가 이미 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존이 중소은행에서 대형은행으로 넘어간 것일 뿐 대출 태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일단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연준의 태도에 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기승전 연준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연준에 대한 뭐 관심도가 이렇게까지 진짜 뜨거운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연준이 지금은 다른 국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긴축을 할 때 너무 높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정말로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든 말든 상관없이 아주 큰 보폭으로 금리를 올려나가던 뭐 0.75%씩 올려나가던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지금 스테이지에 들어왔고요. 여기에서는 최종금리가 얼마 정도까지 에서 형성이 될지 그것을 사실은 연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하고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서 조심스럽게 금리를 올려나가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단계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제는 연준의 중요성보다는 다른 쪽들, 뭐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은행도 뭐 아니면은 캐나다, 호주 이런 중앙은행들의 결정도 보시면은 뭐 금리를 동결하거나요, 아니면 올리더라도 향후에 동결할 가능성을 진하게 내비치면서 아주 비둘기적인 인상을 했던 그런 것을 최근 한 달 동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연준도 제가 볼 때에는요, 우리가 뭐 계속 봐왔던 고용이나 인플레도 안정화를 시켜야 되겠지만은 금융 안정에 대한 역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가지고서 좀 비둘기적인 면도 있고 좀 매파적인 면도 있어서 결국에는 뭐 양다리를 걸치는 전략으로 지금 긴축 시기가 거의 끝자락에 다다랐다라는 시그널을 주려 노력할 것 같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연준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경제가 정말로 좀 바닥을 찍고 턴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지금 연준의 긴축 기조는 최종 금리를 알기 위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금리를 올려가는 단계, 2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네,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혹시나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뭐 외국인의 매도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는 했었는데 다시금 좀 지금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 가지고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런 주식들이 좀 빛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기업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니 뭐니 해도 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